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경을 쓰고 나오셨네요. 네. 차트 더 잘 봐주시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와중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약보합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일단 우리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LIG 넥스원, 네. 방산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그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들여서 다시 한 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도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산주들 지금 꾸준히 계속 지지선 라인들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지선들을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 빨간색 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또 다시 한번 들여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25%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다시 한번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자,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내려온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20만 6천 원 라인, 요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수령구간 위쪽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M자 라인을 만들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20만 6천 원 라인으로 보시고 저 라인을 일단은 이 구간에서 생명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산주 LIG 넥스원을 살펴봤는데요. 20만 2천 원 선 이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올라가든지 깨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체코하고 또 그 50대 분량을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을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던 또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올라가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지지선 라인들을 그 라인을 지지를 하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이쪽 라인에서는 이 저항선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라인에서 계속 저항선들과 지지선들을 계속 교환을 하고 있었죠. 이쪽 지지선들도 계속 연동이 되어 오던 그 지지선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요 동그라미 친 요 라인들 저항선을 계속 이어보면 또 하나의 선이 또 이어지게 되죠. 자,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일봉이 여기 위에서 생기게 된다면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봉이 생기면서 그 라인을 오늘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저점 지지선,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이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20만 6천 원까지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위에 있는 목표점, 단기 목표점 라인은 30만 3천 원 라인으로 여러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네, 오늘의 지지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한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차트로 가격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하락하는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져서 네. 상승하는 쪽을 볼게요.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오늘장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요 종목이 아주 강하게 좀 뜨더라고요. 스킨앤스킨. 이 화장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스킨앤스킨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네. 20%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응점 라인이 있다면 어느 라인일지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무 선이 없죠. 자, 이 아무 선도 없는 차트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 그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쪽에서 이쪽 라인들을 이렇게 긋게 되면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이쪽 라인에서는 또 지지선 작용을 했었고요. 자, 이쪽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하나 그은 상태에서 맨 위에 우측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다시 한번 그을게요.
자, 위에는 저항사라고 딱 맞게 돼요. 그으신 네. 게 한 1년 네. 올해 들어서 이제 고점을 이은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여서. 네. 네. 맨 처음에 그은 거는 이제 그 올해 1월까지 연결된 라인이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하고 굳게 되면 이날이죠. 요날이 6월 27일 고점하고 딱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고점 라인하고 현재 요 라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요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색상도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돼 있고 오늘 고점 구간을 만약에 못 뚫으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밑에 있는 라인은 지금 943원 정도로 보이고요.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1388원 정도가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예전부터 작년 5월 달부터 연동되어 온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라인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스킨앤스킨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20% 정도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화장품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이 삐아, 이걸 볼게요. 네네. 삐아는 어떻습니까? 자, 삐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게 되면 또 상한가를 가게 되던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밑에 있는 네. 지지선들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략주로 공략을 해보셨다는 거는 차트 모습이 그래도 꽤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예전에 공략을 네. 했을 때는 요 라인들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요 라인하고 계속 이어온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고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쪽에서 연결된 이 라인이 바로 저항선이고 최고점을 삼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지지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어제 저점에서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 삐아의 최저점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날 어제죠. 어제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면 2만 500원 라인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그어서 여러분들 이 라인을 한번 설정해 놓고 이 라인을 뚫으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고점서부터 고점에서 그었는데 이 고점 라인,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더니 이 저항선을 찍고 또 조정을 주더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겠죠. 야, 이 삼각수렴 구간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1차 2만 원 후반대에 있는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삼각수렴을 아주 잘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뚫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 아주 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모습을 보일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광무를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좀 급등하고 있어요. 네. 광무가 지금 아까보다 훨씬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밑에 있는 그 처음엔 지지선이었다가 뚫고 내려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었거든요. 네.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9%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네. 방송 들어오고 나서 또 12%가 넘어가는 그런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일봉, 오늘 올라오는 이 일봉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요쪽 라인이 4월 4일 정도 되는 이 라인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 라인을 딱 이을 경우에 요 라인도 계속 찍고 나서 따라왔던 그 그림들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저항선 라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자 일봉 라인으로 본다면 4,67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저점은 어디에서 가져온 추세선인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네. 요 라인과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연동 이렇게 이어보면 이 라인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나오던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을 어제 그림이죠. 어제 일봉에서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장 보이시죠? 4,600원에 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뚫고 나서 일봉이 거기를 지지라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전고점 라인 2,230원 정도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림이니까 오늘 일봉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잘 주시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못 찍었다고 생각이 되시고 내일 일봉이 생길 경우에 내일 일봉 지지선이 4,010원 정도 됩니다. 이 4,010원 정도 되는 라인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다시 뚫린다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라인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가격대에서 한 4,600원 선, 4,700원 네. 선까지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네네. 전고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태성,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아주 오늘 급상승하고 있어서요. 2차전지 태성이라는 종목이 네. 지금 23%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격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추격 매매를 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세선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대응 라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저점 라인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이 라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라인, 이 저점에서 여기 있는 고점과 고점이 그대로 연동이 돼서 나오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앵커님 또 궁금하신 게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안 찍었는데 요거는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라인에서 딱 찍고 요 라인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일어나냐면 요 라인에서 최저점, 요 라인에서 최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왔던 요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요? 네, 나오기 직전에 요쪽 구간을 찍고 올라간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고점 라인을 어디에서 가졌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이 고점하고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날이죠. 1월 22일 날 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오는 추세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오는 이 라인들을 진짜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저점을 한번 찍고요. 이 라인과 계속 연결을 해보면 요 날이죠. 요 날이 작년 2월 27일 날과 연동이 된 그 날이죠. 그 날과 여기 있는 최저점 지지선과 뚫고 내려와서 저항선 떤 라인, 요 저항선 떤 라인을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런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이쪽 라인, 이 저점, 여기선 지지선이었지만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바뀐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저항선이 1,550원 정도 라인이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매하셔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조정 시에 어떻게 조정이 나오냐면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 올라왔잖아요. 한번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될 때 지지선 라인이나 뭐 추세선 지지선을 한 번 더 제가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주 파트너인데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네. 공략주도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입니다. 예. 자, 제가 2차 전지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현재 지금 일봉상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삼각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장비주들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제 오늘의 공략주 필에너지입니다. 네. 자, 이 필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전부터 계속 관심있게 바라보던 종목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지선만 찍어라 찍어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종목이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현재 위치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시면 빨간색 지지선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바로 그 그래프였어요. 자, 제가 이 그 필 에너지를 가져오게 된 이유도 삼성 SDI가 3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14.1%를 가지고 있고요. 네. 스태킹 장비하고 레이저 노징 장비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독보적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마련을 하면서 돌파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간 게 보이시죠? 자, 그럼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었는데 여기 지지선을 딱 안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자, 이쪽 저점에서 일봉 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제자 일봉 지지선과 딱 맞습니다. 네. 자, 그 라인을 맞고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자, 그러면 오늘자 그걸 잡으려면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느냐? 현재 요 지금 근 추세선은 한번 지울 테니까 다시 보기로 여러분 보시면서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해서 딱 있게 되면 자, 좀 더 자세히 긁을게요. 네.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어제 지지선까지는 어제 그저께 지지선까지는 딱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라인 요 라인을 오늘 지지선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저점에서라도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밑에 내려와서 저항 삼지 않고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봉이 생긴 상태에서 지지선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매수가는 제가 18,000에서 17,9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이 정확히 17,900원이고요. 그리고 18,0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 잡으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2,300원 정도로 보이는 그 라인인데요. 자, 22,300원 라인을 지금 1차 목표치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뚫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작용하는 저항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5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니까 여러분들 필 에너지 저점에서 잡으셔서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태영 파트너가 2차전지 이제 장비라든지 관련한 그런 종목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에서 오늘도 이 관련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인 필에너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점에 공략을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저점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삼성 SDI가 한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라고 해요. 연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코스모학도 짚어봤었잖아요. 네네. 현재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좀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코스모학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학 네. 제가 그래프를 띄워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학을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계속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 올라가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라인들을 찍으러 오면 지지선에서 반등이 한 번 또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라인들을 여기에서만 연동이 되느냐가 아니라 옆으로 쭉 연동이 되면 요쪽 라인 보이시죠? 연동이 되는 라인을 한 번 제가 더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밑에서는 저항선 따가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크게 올라간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밑에 있는 제가 공략해드린 그 지지선 라인 수치는 딱 찍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를 기다리는 이유는 옆으로 기면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잡기보다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근처에 왔을 때 적어도
저는 23,000원서부터 매수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이 지선까지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 28,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 계속 연동이 되면서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찍었던 그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라인들이 연동된 이 라인 연두색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위에 40,000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필 에너지부터 또 전일 공략주였던 코스모 화학 점검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